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언론 기자 여러분, 권성동 의원이 저희 창립 발대식 때 그에 맞춰가지고 예 튀기 위해서 또 쇼를 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윤핵관과 친해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예 또 쇼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세월의 길을 걷지 마라. 저는 세월호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세월에 대한 과거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살펴볼 게 더 많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그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세월호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지 기사에서, 과거 기사에서 세월호의 결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더라고요. 세월호의 길을 왜 걷지 말라고 했는지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은 여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표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예 몰랐습니다. 배신자인지 몰랐습니다. 네 주인을 무는 개인지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문 개는 주인을 문 개는 또 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개나 소나 다 정치하고 있는데 개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정치를 배워볼까요? 이 어이없는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총알도 없습니다. 대포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저 위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 대한민국 언론 기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여러분들의 주먹과 입으로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그런 분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